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표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지지율이 어땠길래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만큼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가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민생이 좀 좋지 않고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뚜렷한 네. 대책이 나오지 않는 점 그리고 경험 자질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소통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인사가 만사라서 인사 실책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부실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인사에 대해서 일부 철회하거나 한 조치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늦은 측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정호영 후보자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늦게 이제 임명 철회를 하거나 사퇴시키는 수순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박순애 후보자라든가 김순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비판이 있거나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시각이 있을 때는 재빨리 결단하고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너무 인맥 위주로 정말 폭이 좁게 그리고 회전문 인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성 있고 그리고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 인사가 아 정말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인사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예. 있거든요. 조금 뭔가 변화된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지율.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인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했던 것 중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발표가 됐고요. 요 갤럽에서도 지금 43% 잘하고 있다. 부정 못하고 있다는 42%. 부정평가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긍정평가가 사실 6월 첫째 주에는 53%. 과반을 그래도 넘었었는데 지금 7월이 가기 전에 발표된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43%, 정확히 10%포인트 차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 그 용산 참모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이거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순방도 열심히 하고 이렇다 할 용산에서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도 잘 없고 한데 10%포인트가 쭉 빠지니까 한 달 사이에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하나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교체에 대한 마음이 한 50% 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잘못했던 일들을 딛고 넘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지지 못하게 됐을 경우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지금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지금 현재 있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 투자,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많은 손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현재 상황들을 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국력을 모아서 이를 해결해낼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만큼 정치권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인사 문제 속에서 부정평가에 대한 여론들이 조금 높아지게 예.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새롭고 신선하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민주당과도 손을 함께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깊게 고민해서 하나둘씩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예. 언제든지 지지율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 대통령 당선되고 났을 때 지지율이 좀 빠질 때 가장 높았던 부정평가의 여론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부정평가에. 예. 근데 막상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구중군과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나니까 부정평가 이후에서 이 문제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국민께 이 어려운 위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여드리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지지율 위기의 문제들도 예.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인사 문제가 제일 지지율 빠진 원인으로 진단됐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고